내일장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 시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원 전문가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서한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토지 거래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건설사가 상당 부분 핫하긴 핫한 것 같습니다. 네. 서한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브랜드는 참고로 이다음이에요. 서한 이다음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방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죠. 서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동원 또는 호반 그 모든 기업들이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소건설사들의 주가 상승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한 또한 지금 얼마 전 한 번의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당분간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서한과 같은 중소건설사에게도 기회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대는 1780원이에요. 네. 1780원을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시세를 정말 크게 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MK전자와 마찬가지로 178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우선은 4%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 1780원을 체결 강도를 높게 해서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1885원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간판주 서한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후행 주자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종목 발굴이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고요. 우리은행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오늘 1분기 영업이익 7,7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고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았습니다. 영업이 9,3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9%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권사나 은행 그리고 금융사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주목이 되고 있는 섹터 중 하나인데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들 내일장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관련주들의 주가 전망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윤여민 팀장님의 내일장 간판주 들어보기 전에 리뷰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드렸는데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CMO 관련된 부분들, 뭐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수급이 몰리고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좀 싶은데요. 일단 뭐 결국 실적으로 가는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인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더욱 더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때 드렸던 목표가 100만 원까지 한번 좀 충분히 홀딩해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목표가 100만 원 굉장히 좀 높게 잡아주셨는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반도체 쪽에서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인 좀 테스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에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설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생산력 확장을 위해서 뭐 1,500억 이상을 좀 투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테스트 장비를 좀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좀 R&D 쪽에 상당히 좀 많은 좀 투입과 함께 좀 생산 캐파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말에 중매 매출로 좀 증명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지난해 이미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24.5%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더욱더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영업이익은 뭐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해서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뭐 3일 전에 좀 상당히 큰 양봉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내일 시초가 좀 공략을 해보시고 일단 전고점 부분을 해서 좀 목표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넓게 4만 5천 원을 드릴 테니까 오히려 좀 하락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200일선 부근에서는 어김없이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차피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고요. 오늘 제시해드린 두 가지 종목의 공략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